안녕하세요. 푸르더마켓 소연입니다. 오늘은 귀티나는 플랜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분재나무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푸르더마켓의 식물가게 중 하나인 경수원에 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분재계의 큰손! 대한민국 넘버원! 어린 시절에 분재만을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오신 경험이 있고 분재 관련된 책도 집필하셨으면서 다수의 분재 전시회 개최는 물론 30년간 분재원을 운영해오신 김경태 원장님의 경수원에 놀러왔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분재들은 다른 중간 업체 없이 바로 직배송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푸르다마켓과 김경태 원장님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원장님이 직접 만드신 고급진 분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푸르다마켓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자, 그럼 경수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분재는 바위수국입니다. 짜잔, 바위수국을 보시면 꽃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래된 낙엽처럼 생겼죠? 여기 안에 청포도처럼 생긴 거는 작은 꽃이 필 꽃봉오리라고 하네요. 너무 예쁘죠? 왜 바위수국이냐면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바위수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다음에는 철쭉! 여러분 철쭉 많이 보셨죠? 철쭉입니다. 저는 철쭉이 한 나무에 한 가지 꽃의 색깔만 피어나는 줄 알았는데 빨간색 꽃도 있고 분홍색 꽃도 있고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 보시면 흰색 꽃도 이렇게 자라요. 너무 예쁘죠? 근데 이렇게 너무 큰 나무를 처음부터 기르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푸르다마켓에서 준비한 철쭉은 이렇게 미니 철쭉으로 5만원 미만대의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철쭉이 피기 전의 모습이고요. 얘는 철쭉이 핀 모습입니다. 피면 이렇게 돼요. 너무 예쁘죠? 또 가볼까요? 바로 옆에 이 나무 이름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남천나무인데 사슬랑 남천나무라는 건데요. 왜 사슬랑 나무인지 감이 오시나요? 일로 와보세요. 들어보시면 이렇게 잎을 만졌을 때 사슬락 사슬락 거리는 소리가 나서 사슬락 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슬락 사슬락. 가을에는 이렇게 빨간색 단풍이 들고요. 여름에는 이렇게 초록색 녹음이 져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알록달록한 잎을 볼 수 있는 그런 남천나무죠. 다음에는 아그베나무입니다. 이 아그베나무는 원래 흰색깔 꽃을 피는데 지금은 봄의 계절이 지나서 흰색깔 꽃은 젖고 열매가 맺기 시작했어요. 아직 익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초록색입니다. 익으면은 새빨간 빨간 열매가 맺혀요. 찔레! 여러분 분홍색 찔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분홍색 찔레는 처음 보는데 저는 흰색 찔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피는 찔레도 있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예쁘죠? 다음에는 무늬수국입니다. 무늬수국은 되게 희귀종의 수국이고요. 왜 무늬수국이냐? 말 그대로 잎이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무늬수국이에요. 신기하죠? 꽃잎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비 모양처럼 생겼죠? 예, 이게 무늬수국입니다. 다음에는 옆에 있는 일본에서 건너온 친구예요. 얘는 장미수국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꽃송이 하나하나가 장미 모양처럼 돼 있어요. 신기하죠? 얼마나 예뻐요. 진짜 희귀종이에요. 일본에서 건너온 아이고 이 한 포트에 되게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푸르다마켓에서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답니다. 다음에는 뭘 보여드릴까? 여러분들이 쉽게 키우실 수 있고 비싸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분재 생각났어요. 빨리 오세요.
이분은 마케니아 대장님입니다. 완전 예쁘죠? 이 꽃이 1년에 딱 두 번만 핀대요. 6월이랑 11월에만 피는데 어떻게 또 저희가 오는지 알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셨네요. 그릴로세요? 그 옆에 바로 라일락이 있어요. 라일락은 지금 꽃이 지는 시기여서 꽃은 안 펴있지만 라일락 여러분 아시죠? 미스킴 라일락. 연보라색 꽃을 피는 그 라일락 맞는데 지금 꽃이 다 졌어요. 내년 봄에 다시 연보라빛으로 예쁘게 탈색하고 오세요, 언니. 이번엔 좀 구경 조금 하고 가실까요? 이 경수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짠! 예쁘죠? 이 셀프레아는 사시사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여름에도 이렇게 푸른 빛을 내서 사계절 내내 싱그러운 빛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만져보면 향기가 나요. 편백나무향. 엄청 좋은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네, 제 향기가 더 좋다고요? 고마워요. 얘는 셀프레아의 큰 모습. 한번 멀리서 찍어봐 주실래요? 셀프레아가 크면 이런 모습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큰 나무들은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사용된다고 해요. 셀프레아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블루 아이스라는 아이고요. 얘는 레몬 향이 나요. 신기하죠? 어!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좋아. 신기하다. 얘는 아직 조그만 블루 아이스고요. 다 큰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다 크면 이렇게 돼. 한 2, 3년 정도 뒤에 이렇게 큰다고 하네요. 이 아이도 처음에 키우시기에 좋고요. 한 5년 키우면 이렇게 된답니다. 엄청 크죠? 얘가 진짜 트리로 키우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시켜드릴 나무들이고요. 절대 다 보여드린 게 아니라 1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저렴한 나무들만 보여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여기 원장님을 한번 찾으러 갈 건데 너무 넓어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이 경수원의 모든 나무들을 관리하는 우리 원장님을 모셔봤는데요. 원장님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개? 간단한 소개? 아 예, 지금 뭐 분재 한 30몇 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소개라 그러니까 분재를 사랑하는 김경태입니다. 그러면은 분재를 사랑하는 우리 김경태 원장님한테 네. 간단한 질문 세 가지만 좀 예. 가볍게 예.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김경태 원장님이 여기 이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분재 나무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다 아끼기는 하는데 하나도 안 아끼는 게 없어서 네. 글쎄 뭐 소나무 내가 좋아하는 네. 향나무 모과 그런 거 세 개 정도. 소나무 향나무 모과. 세 개를 꼽으라니까. 꼽으라면. 네, 네. 아~ 네. 왜 좋으신 거예요? 그 소나무는 제가 그 변화가 없고 꾸준한 느낌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좋아. 향나무도 역시 그렇고. 근데 모과는 또 뭐 왜 그런가 하면은 웅장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힘 있는 느낌이.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분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할 만한 분재가 있다면 어떤 나무를 소개시켜 주실까요? 아그베 나무, 일단 사과나무 계통. 왜냐하면은 꽃도 볼 수 있고 열매도 늦게까지 볼 수 있고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즐길 거리가 다양해. 그래서 아그베 나무, 사과나무 계통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 제가 대신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비싼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가장 비싼 나무 가격도 글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향나무인데 이제 주목 뭐 소나무 향나무 그런 게 이제 가장 비싸기는 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나무가
그 샹나무로서 상당히 오래되고 나무의 형태도 좋고 그래서 샹나무를 예. 얼마입니까? 아, 가격 너무 궁금해요 진짜 한 3천만 원 정도 어 아니요 싼 거예요 3천만 원 싼 거예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저 3천만 원 벌려면 네. 1년 내내 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벌어야지 아, 이렇게 비싼 나무도 알려주시고 초보인들한테 추천하는 분재도 알려주시고 또 사랑하는 나무가 어떤 네. 건지도 알려주시고 네.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예. 네 덕분에 여기 경수원에 있는 예쁜 분재들 구경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